영기 씨. 네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크롬병이라는 이제 그 발병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장을 조금 절제하는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아마 그 수술비 때문에 이제 네,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저희의 계산법에 따르면 그렇게 마이너스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크롬병이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이 궤양성 대장염처럼 이 약간 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크롬병이 만성적인 장애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장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영기 씨가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혹시 뭐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 소장에서 네. 출혈이 나가지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갑자기 출혈이 난 거라서 이제 멈추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약이나 어떤 그런 걸로 안 되니까 지금은 너무 건강한데 그때는 좀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크롬병이 이렇게 영기 씨처럼 활동성으로 발병을 하게 되면 소장에 출혈이나 협착 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어떤 거에 가장 집중을 하면서 관리를 하세요? 일단 면역력이죠.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안 좋아지면은 그게 결국은 또 장질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면역력을 높이면은 제가 앓고 있는 이 질환도 호전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네요. 장이 면역력 저장 창고. 면역력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장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70% 이상이 다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면역력 관리를 하실 때에는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기 씨가 장 건강을 지키면서 지금 어떻게 건강해지셨는지 네. 영기 씨의 비법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봐야죠. 동네 오빠의 내추럴한 모습이시네요. 잠깐만.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저의 하루 컨디션은 제 변 색깔로 좌우됩니다. 아, 체크하러 들어가시는 거구나. 거의 좋아요. 제가 알았던 어떤 그 질환 중에 또 호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가긴 하죠. 매일. 운동은 소문난 천덕구래 구성지다.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브로콜리 오케이. 양배추 오케이. 당근은 이빨 아프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채소를 먹을 때 삶아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 야, 진짜 건강식이다. 어제 먹은 미역국. 현미곤약밥. 자취하는 남자분들 혼자 보통 저렇게 건강하게 드시는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근데 정말 전과 후가 너무 바뀌었어요, 저는. 맛있다. 뭐 드세요? 오케이. 뭐 드세요? 오케이. 미역국 냄새. 아, 저는 영경이랑 같이 1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트롯계 안성마 줌 안성훈입니다. 아, 미역! 아침이니까 조금 칼로리 낮게. 몇 칼로리인데? 이거요? 450칼로리인데. 450칼로리인데. 어우. 이봐라. 어디 볼까? 그냥 인스턴트 드시네. 너무 다르게. 저는 이제 미역국에다가 이제 현미곤약밥.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건강에. 그래서 이제 현미곤약. 네, 그다음에 뭐 귀리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와! 야, 너 어떻게 형은 3세트를 다 챙겨 먹냐? 그것도 이렇게 푸짐하게 항상.
이거 뭐가 푸짐해 이게. 먹고도 영양제 먹을 거고. 오픈형 키친 아니야. 내가 뭐 다 갖다 놓잖아, 너 먹으라고. 안 먹잖아, 네가. 아니, 원래 아침에는 간단하게 먹으니까, 항상. 형은 근데 네. 간단하게 컵밥. 아, 물론 좋아, 나쁘다,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너무 인스턴트 음식 막 먹고 그러면 화장실도 배변 활동도 좋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그게 맵잖아요. 맞아요. 네. 빈속에 위장이 좋을 건 없을 자주 가진 않는데. 또 자주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 한번 갔을 때 이제 잘 하고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매번은 아니죠. 답답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랑 똥. 영원이네. 네, 인생이랑 똥. 딱 두 개. 인생이랑 변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진짜. 둘 다 안 되고 있긴 한데. 형은 어때요? 그래도 형은 잘 챙겨 먹으니까 영양제도 먹고 하니까 그거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자활동은? 자활동 괜찮지. 저도 아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어. 이게... 아니 친한 분 있잖아요, 의사. 상담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든 뭐든 딱 하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러면 뭐, 뭐가 좋아요? 딱 하나. 딱 하나만 챙겨 먹어야 된다면? 유산균을 먹어라. 딱 하나라면? 딱 하나만 챙겨 먹어야 된다면? 제가 친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꼭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하나를 먹을 수밖에 없다면 유산균을 먹어라. 아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유산균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최근 점점 늘어나는 이 스트레스성 면역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네. 2009년도에 45만 명, 2014년도에 65만 명으로 점점 연평균 한 7.3%씩 점점 늘어나는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 바로 면역성 질환 중에 하나인 대상포진인데요.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점점 지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스트레스성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의 치료비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대상포진 치료비가 이번 환자 1인당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이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사실 뭐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걷기 운동으로 세이브한 돈 오롯이 185만 원 되시겠습니다. 네. 네. 세이브했어요. 이 날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는 날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너무 연습을 안 해서 이제 음악 방송이 잡혀가지고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연습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비트 수가 빠르고 동작이 커서 거의 음표 하나하나에 춤을 다 놓은 것 같아요. 현직 댄서분들도 한국 끝나고 나면은 주저앉으시거든요. 아, 못하겠어, 진짜. 족발 오케이. 아, 맛있겠다. 야, 족발 맛있어. 아, 족발 좋아하고. 아니야, 힘드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힘드니까. 앉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막국수 있어요? 아, 또 막국수를 언쟁이... 드시네요. 막국수는 밀가루가 안 좋아. 메밀이. 이거까지가 족발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까지가. 아, 이거까지가 족발이야?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아, 김치 좀 더 꺼내 주세요. 김치 더 꺼내야죠. 와. 아니 형, 아니 어디서부터 걸어왔어요? 열도. 얼마 안 걸었네. 얼마 안 걸었어? 16kg? 16kg 이러면 얼마나 걸려요? 16kg 만 3시간. 어, 3시간이면 다리 후들거리는데. 진짜 빨리 걸어야 3시간. 막 용병 급하면 어떡해? 큰 거. 아 근데 그게 장이 안 좋은 거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랑 뭐 화장실을 막 급하게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건 연관이 없어. 아 바로 막 이런 게 아니야? 바로 그런 건 없어. 아... 그 얘기를 그럼 아까 그냥 만나서 춤추기 전에 물어보지 왜 밥 먹는데 똥 얘기를 왜 그러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완전 와, 너무 정말. 괜찮으니까 이게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마 2019년 8월인가 그랬어요. 얼마 안 됐네. 8월에 그래서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을 조금 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이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었고 지금은 뭐 거의 뭐 굉장히 좋은 상태? 그렇죠?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회복이 너무 안 된 상태다. 근데 아 이거는 나한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리하게 퇴원을 해서 대신 그러면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한 번 올라오셔라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좀 힘들었어. 형 처음 봤을 때가 경연 때거든요. 경연 때 이틀 동안 이제 거의 밤새 이틀 동안 촬영해요. 형이 그때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처음 봤을 때부터 대기실에서 이러고밖에 안 있었어요. 패딩 하나 입고 남들은 다 패딩을 벗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작진 분들도 그랬잖아. 원래는 리액션 따야 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외투 벗어주세요 만단 말이야. 근데 연기 씨는 입으세요 연기 씨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화면 보면 형만 외투 입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체력이 몇십 프로 안 남았을 때 원래 온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막 우와 이러다가 체력 써버리면 무대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아 연기 씨는 쉬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작진 입고 있으세요. 형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반 참가자들한테는 말을 안 했죠.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무대 딱 끝나고 이제 울면서 사실은 아유.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불쌍해 보이기 싫잖아요. 자기가 이 무대를 다 못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서 너무 다행이라고 딱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깜짝 놀란 거지. 내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실시간 1등을 한 번도 못했잖아. 형 이름보다 그 병명이 밀려가지고 그런 병이에요. 한 번도 1등 못했어 그 프로그램 하면서. 전국에 알렸지 그런 병을. 진짜 이때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안 올라간 적이 없는데 무대할 때마다 한 번도 1등 못했어요. 아 그 병 때문에. 아이고. 저는 아침밥을 막 매일매일 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형은 항상 챙겨 먹었어요. 그렇지. 1년 넘게 같이 사는데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챙겨 먹지 했는데 약을 먹기 위해 밥을 먹고 그 정도로 그치. 많이 먹지. 정확하게 말하면 약은 아니고 이제 건강 보조 기능 식품이지. 많이 먹어야 돼. 항상 갖고 다녀. 여기도 있어. 늘 함께. 늘 함께. 사랑이 느껴져. 글쎄 유산균. 글쎄 너란 친구. 나와 떨어질 순 없어. 장 건강에서 정말로 꼬박꼬박 유산균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면역력이랑 이제 장 건강을 동시에 이제 딱 잡으려면은 유산균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으로 이 장 건강이랑 면역력까지 챙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간의 관계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우리 장에는 간단하게 유해균하고 유익균 이 두 가지 균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일정 비율로 잘 있어야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장 건강, 장의 건강한 환경이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보통은 85대 15 정도의 비율로 있는 것이 건강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속의 환경에 따라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해균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길까요? 장 점막에 염증 반응들이 더 증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 점막에 얼키설키 얽혀져 있는 점막의 방어력이 떨어지고 여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몸속에 더 침투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의 다른 곳에 염증을 일으키고 다른 질환들이 생기기 쉬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장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러한 이론을 갖고 장 누수 증후군. 이 장 세포 벽 사이가 튼튼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얼키설키 얽혀져 있는 이 벽들이 느슨해져서 장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장 누수 증후군은 이제 장벽의 세포들이 이제 쓱 벌어져 있으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나쁜 독소나 바이러스들이 장벽을 뚫고 가지 말아야 되는 혈액까지 침투를 해버리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은 혈액에 나쁜 이물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면역 체계를 발동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크론병이나 또는 궤양성 장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러지나 아토피나 이런 꼭 필요하지 않은 면역들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도 생기고. 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면역이 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좋은 면역 세포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상 포진이나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해균이 정말 문제구나. 그러면 걔를 처치를 하면 되죠. 네, 어떻게 암살을 해야죠. 유해균. 어떻게 암살합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죽이고 막 그러실 필요는 진짜 없고요. 전 잔인하게 죽일 거예요. 내 대장 속에 가장 고통스럽게. 있는, 네, 가장 고통스럽게 걔를 행복한 순간에 죽일 거예요.
그 유해균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 일단 안 좋은 걸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먹고 그때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아 재성이 형이 정말 대단한 게 여기서 일부러 바보인 척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왜냐면 근데 왜 대단하냐면은 진짜 개그맨들 중에서는 정말 정말 찾기 힘든 몇 안 되는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아 근데 그 명문대로 졸업하신 우리 재성이 형 여기서 너 그랬지? 진짜 타고난 희극인.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이거 사람 사는 거야? 나 이거 배워가요 형. 저기 대본 봤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해주세요를 작가가 배 때리면서 이상민 어떻게 죽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균이 안 죽는다. 근데 웬만하면 죽지 않을까? 네개 때리면 죽겠죠. 충전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데 궁금해요. 워낙 시중에 종류도 많고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합니다. 영기 씨가 챙겨든 유산균은 어떤 종류예요? 요즘에 먹고 있는 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 중에서는 거의 뭐 한 이제 최근형이죠. 최신. 네, 최신형. 포스트 바이오틱스에는 쉽게 말하면은 똥이 이렇게 좋은 똥이 들어가 있다고. 누구의 똥? 그러니까 유산균의 똥? 유산균의 정확해요. 사실은 아, 네, 그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유산균의 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유산균의 대사 산물이 들어있는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근데 똥이라는 게 확 와닿긴 해요. 유산균이 뭘 먹여서 네. 거기서 나온 물질을 잘 정제해서 만들고 네, 그런 유산균을. 네. 이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네. 4세대 유산균이라고 제가 4세대. 들었어요. 유산균이 네. 세대교체가 있어요? 세대교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유산균이 이제 4세대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세대는 지금 알고 계시는 그냥 그 유산균이에요. 2세대가 프리바이오틱스. 그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합해진 게 이제 3세대가 되고요. 4세대는 그 합쳐진 것들이 만들어내는 걸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사 4세대. 포스트 바이오틱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황재성 씨가 다시 한번 저희 정리를. 최근 걸 먹으라는 거잖아요. 보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요? 그럼 진작에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얘기를 안 해줘? 우리 같은 팀 우리 깐보예요. 깐보? 아니 지금 준비했다니까요. 화내지 마세요. 네. 아 재성 씨가 좀 불쾌하시다면 우리만 먹을게요.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황 재성입니다. 펀치라인 보소. 네,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어요? 야,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먹으라, 뭐 이런 양이 있나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g 정도? 네, 1g 정도만 섭취를 해도 충분히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이 작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연기 씨가 아까 네. 유산균의 그 응가라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비유에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똥 맛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네. 맛있똥. 네. 맛있똥. 네, 맛있똥. 맛있똥. 아니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유산균 대사산물의 역할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대사산물에는 뭐가 있냐면요. 유기산이나 아미노산이나 뭐 펩타이드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네. 다 포함되면서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박테리오신은 사실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재생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으면 장에 나쁜 유해균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균들을 천연 항생제의 역할을 해서 이 유해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익균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유해균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산물 안에 있는 박테리오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산균에서 나오는 대사물질인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내가 먹은 유산균에서도 이 대사물질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이 대사산물까지 왜 일부러 섭취를 하는지 그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유익균을 먹었을 때, 즉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그냥 먹으면 이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어려운 것이죠. 대사산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과
위산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들이 다 죽을 때 이때는 이 대사산물들의 이 생성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바로 섭취를 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바로 만들어주게끔 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유산균을 정말 정말 열심히 챙겨 먹고 이제는 그냥 기분 좋게 화장실 가죠. 아 오늘도 딱. 그렇구나. 본인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응부심. 응부심. 응부심 쪽은 저는 정말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응부심은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묽은 변은 거의 없어요 이제. 된 놈이구나. 그러면 이게 장 건강 말고도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은 거기서 나쁜 물질들이 혈액을 돌게 돼요. 그러면 결국 노폐물이 배설돼야 되는 간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장이 건강하면 간이 해야 될 일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액초의 유혈 막아주니까 네, 그러면 간이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도 빨라지게 되면 우리가 더 부수적으로 피로 회복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장에서 독소나 가스가 생기니까 간까지 보호할 수 있구나. 이거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네. 약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술자리에 잦은 분들은 또 장에도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렇처럼 이제 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재생, 또 소화, 또 혈액 순환, 또 비타민의 생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얘는 뭐 슈퍼푸드인가요? 얘 뭐 다 좋네, 애가.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 시에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막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 차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간혹 초기에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 복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으셔서 처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